준할 수 있는 팀일 뿐만 아니라 또 뮤지컬이라는 어떤 이 부분을 하나님 응답으로 주셨는데, 이 부분을 이제는 뭐냐, 좀 더 이제 치유사역을 위한 전문교회, 치유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우리가 인도를 제대로 받아놔야 된다 싶으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라파 교정교실인데, 이 라파 교정교실을 통해서 치유사역, 어떻게 보면 이제 뭐냐, 전문교회. 어떻게 보면 이 모임, 이 장소가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치유사역만, 특히 라파 관련된 마약이라는 중독 문제에 관계된 사람들만 제대로 도우는 치유사역 전문교회가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는 좀 조직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 준비가 좀 잘 되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올 한 해 지금 저희 어떻게 보면 교회의 전체 어떤 흐름의 메시지가 지금 전문교회라는 부분으로 지금 파고드는데, 치유사역이라는, 특히 마약이라는 관련된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원래 여러분이 같이 이 응답을 한번 이렇게 받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럼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시작을. 또 다른 말로 잠깐 이야기하자면은, 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도와주면 되겠는가? 근데 제 개인이 마약이라는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고 또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신 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계획 속에, 어떻게 보면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되신 시간표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나타난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제게 정말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예비된 사람을 제게 이제 붙여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또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맞다면 그 만남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이런저런 하나님의 주권과 시간표 계획 속에 결국은 하나님 제게 올바른 신앙 고백이 놓아지도록 하나님 몰아오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든 저렇게 예수를 믿게 되셨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시는 여러 가지 어떤 계획과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는 여러 가지 어떤 배경들이 다 있겠죠. 이게 과정들이 이랬든 저랬든 간에 결국은 뭐냐,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걸로 어떻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이렇게 깨달아지고 고백되셨다면 내 삶의 모든 현재의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뭐냐, 그리스도가 딱 보여야 되고 그리스도로 다 끝나야 되거든요. 엘리야도 필요 없고 모세도 필요 없고 그리스도만 다다. 이런 결론 나야 되거든 사실이요. 그래서 뭐 일부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마약이라는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만나게 되고 제가 그 사람들에게 만나면 다 복음을 전하잖아요. 일단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복음을 쉽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돼요. 지금 마약 때문에 막 쉽게 말해 끝물 와가지고 마약 때문에 지금 막 고통 속에 막 따라 꾸미에 시달리다가 영적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은 복음을 탁 들을 수 있는, 이 사람들이 그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표는 돼요. 그런데 지속되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죠. 또 지속되어져 가는 가운데 이 사람들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오래된 문제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뭐 라파니까 또 뭐 우리 가족 중이고 가족들이고 또 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보는 문제니까요.
이 마약을 한 10년, 20년 했다. 이게 그냥 뭐 마약을 10년, 20년 했다가 아니고 마약이라는 걸 10년, 20년 하는 동안에 이 사람에게 실제로요 영적인 문제 그리고 깊은 정신 문제 그리고 육신적으로 어떻게 보면 삶에도요 심각한 문제들이 다 이미 와 있는 거거든요.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면 마약이라는 걸 드러났을 뿐이지 그 마약이라는 걸로 10년, 20년을 삶을 계속 외웠다는 것은 다른 눈에 안 보이는 많은 부분들이 사실 다 지부러진 거거든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온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현실이라는 삶 속에서 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갈등과 문제 속에 일 속에서요 이게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영적인 부분들이 문제들이 너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고요 본인이 그런 부분에 걸려들고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참 여러 가지 어떤 사역들도 많게 특히 라파 특히 우리 마약이라는 문제 속인 사람을 살리고 돕는 일에는요 눈에 드러난 어떤 열매 성과 결과 이거 바라보고 우리가 일해가지고는 절대로 뭐냐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제가 많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특히 뭐냐 신문 방송 뉴스 이런 걸 통해서 한 사람이 뜬다 그거는요 사람 죽이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미 복음 갖고 전도는 걸 속에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깨닫고 있으니까 답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기회로 삼는 거죠. 자기 문제를 자기도 모르고 막 붕뜨가 다는 사람은 그런 걸 통해서 그냥 무너질 때 깨닫게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되고 발판이 되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는 답도 없고 이걸 못 보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돼버려 본인도 무너져 버리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도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가지고 이 사람들 딱 만나보면은 마약이나 문제 가운데 사람들 돕는 사람들 대부분이 뭐냐니까 왜 이 사람이 이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 또 무너지냐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돕는다고 했던 이 사람 본인이 뭐냐 거기다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 1단계의 한계라. 한계. 그래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딱 하도록 여러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말은 뭐냐니까요.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복음을 받게 되는데 이런저런 문제와 여건과 시간표 속에 여러분 복음을 듣게 되잖아요. 이 말은 뭐냐니까 영적 문제라는 말을 일단 바르게 알아듣도록 이게 정말로 뭐냐 실감이 딱 나야 됩니다. 실감이 마약 문제가 아니고 사단 존재 사단 눈에 안 보이게 실제로 지금도 마약이라는 걸로 사람의 생각과 마음 배후에 실제로 역사하고 지금도 활동하는 사단 요게 이 상대방이요 딱 진짜 뭐냐 깨달아져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 친구가 마약을 준 게 아니고 그 내 친구 뒤에 눈에 안 보이는 다른 한 놈이 있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뭐 마약 안 하면 되지 이러거든요. 마약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약이라는 걸 통해서 실제로 뭐냐 배우의 역사는 사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거의 정신질환 수준이거나 내가 심각한 정신병자구나 이 말을 좀 다르게 이야기하자면요 오래된 상처 그 속에요 삐뚤어진 감정 쉽게 말하면 상한 감정 그 속에 결국은 뭐냐 내가 집착될 수밖에 없었던 내 자신의 뭐냐 이게 심각한 정신병 정신질환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냥 고백하듯이 그냥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물론 우리가 영접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냥 그렇게 알아가면 안 됩니다. 정말로 내 문제의 실질적인 해답이 그리스도라. 그럼 내 문제가 뭐냐? 이게 알아지고 누려지는 것만큼 발견되지는 것만큼 뭐냐? 그리스도가 실제로 그게 적용되고 누려져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올바른 신앙 고백. 그리고 대부분이요,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를 듣고 그냥 영접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뭐냐? 이게 그리스도를 바르게 누리기보다는 뭔가 아직까지요, 영적 문제, 다시 말하면 신비, 율법주의, 박애주의, 인본주의, 이런 부분들을요, 거의 다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 삶의 어떤 육신적인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들이 정말로 제대로 딱 깨달아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신비주의도 안 되고 율법주의도 안 되고 인본주의도 안 돼. 그래서 결국은 뭐냐? 그리스도로야만 돼. 요런 올바른 신앙 고백이 나와지고 이 부분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한 사람을 계속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요, 두 번째가요, 전략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정말로 상대방을 대상을 찾는 어떻게 보면 방법이기도 한데요. 여기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씨를 뿌리다 보면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길가라.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옥토로 개간하려고 달려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씨를 뿌리다 보면 길가에도 떨어져. 맞죠? 또 씨를 뿌리다 보면은 돌짝밭에도 떨어져. 또 씨를 뿌리다 보면은 가시덤불에도 떨어져. 그런데 한 씨는 뭐냐? 옥토에 떨어진 거라. 그렇죠? 여러분이 길가인 사람을 여러분이 옥토로 만들려고 막 해야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돌짝밭, 가시밭을 붙들고요, 여러분이 몸부림치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말씀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과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느 날 씨가 떨어졌는데 이게 뭐냐? 옥토라. 옥토에 씨가 떨어졌는데 60배,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요게 여러분 대상 상대방을 찾는 전략이기도 하면서 방법입니다. 자, 요런 가운데요, 만약에 정말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만약에 이때는 120명인데 120명만 모여졌다,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이. 자, 저는 우리 라파 교정교실에도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중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옥토에 씨가 떨어졌는데 한 명만 제대로 놓아도 저는요, 기적 같은 역사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난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모든 대상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실제로 뭐냐? 우리는 모르니까 누가 옥토인지. 그리고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중에 옥토에 씨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요 한 사람을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모시도 필요 없고 엘리야도 필요 없다.
정말로 하늘과 땅의 모든 은실을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요래 되어지는 사람 두세 명만 모여도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세 명만. 저희 라파에서 요런 사람, 그리스도로 해담난 사람, 요런 사람을 여러분이 몇 명만 찾아내고 몇 명만 모여지기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여기 시작입니다, 여러분. 여기 시작하면 돼요. 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처음에 한 친구를 딱 만났는데 이 친구가 대구시 의료원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저희 라파에 연결을 해가지고 제가 어느 날 이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요, 막 온몸이 찌릿찌릿거리다네요. 이래가 그 다음날이 주일이었는데 바로 교회를 찾아왔어요. 이 교회당 아니요. 이 교회당 오기 이전의 교회당이요. 이래가 이 친구가 바로 그 다음날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쭉 하더라.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도 뭔가 여러분이 육신적인 어떤 부분에 강한 체험이 있잖아요. 약물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의 쉽게 말해 육신적인 어떤 체험이 있잖아요. 약물이 여러분 몸속에 들어갈 때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영적인 거를 여러분 육신적으로 그렇게 체험하려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이 뭔가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또 여러분의 몸이나 육신적인 부분에 뭔가 느낌이 확 오는 거, 그게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요 틀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뭔가 쉽게 말하면 말씀만 들어가지고는 안 돼. 이 말씀이 뭔가 내게 쉽게 말하면 자꾸 뭔가 확 이렇게 와닿는 이거를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자꾸 이렇게 기대해가는 안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이십니다. 이게. 하나님 영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부분을 체험하려고 하는 게 신비주의란 말이에요. 이게. 신비주의. 그러니까 뭐 말씀 듣는데 뭐 확 와닿는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말씀 들을 때 뭐 확 와, 그래야 은혜 받은 줄 알고 그게 은혜인 줄 압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와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런 쉽게 말하면 이제 예수 영접할 때 그 느낌이 왔는데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그 느낌이 왔겠지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요거로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또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지금 만나지 만남입니다. 이게. 쭉. 그러니까 이제 복음 전하면서 영접되어진 사람, 영접되어진 사람들 쭉 도와가면서요. 보면서 기다리는 것.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예비돼서 그리스도로 결론 나는 사람,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한 사람 바르게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요 사람 중심으로 이런 사람을 모아가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라파에서 지금까지 그동안 뭐냐? 요 중심으로 온 겁니다. 요 중심으로. 요래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요래. 여러분 지역에서 치유 전문교회가 요래 시작되면 된다니까. 여러분 지역의 전문교회가 요래 시작되면 된다니까요.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 몇 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운 시작이 난 겁니다. 정말로 뭐냐, 해답난 자, 그리스도로 해답난 자가 한 팀이 모여졌는데 전 세계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전 세계가.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저를 포함할 수도 있고 저를 포함 안 할 수도 있고 우리 김 장로님이나 그 다음에 뭐 종목이든 그 다음에 뭐냐 준우든 그 다음에 우리 뭐 간식이든 이런 멤버들이 제대로 뭐냐 한 팀으로 딱 묶어지는 날 정말로 그리스도로 결론난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게 힘쓰니라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정말로 뭐냐 흔들리지 않고 모여진 자들, 흩어진 자, 한 팀만 제대로 모여졌는데 세계가 살아난 역사가 났거든요. 요래 되시면 됩니다. 요래 시작되시면 돼요. 자, 사도행전 19장 8절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경험한 몇 명의 제자가 일어났는데 그걸 통해서 뭐냐 전 아시아의 모든 자가 복음 듣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제자 몇 명이 일어났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뭐냐 바울을 통해서 세례받고 쉽게 말하면 바울이 안수하는데 성령 충만이 이미 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제자 몇 명이 일어났는데 그 몇 명 중심으로 뭐냐 전 두란노뿐만 아니고 아시아 전체에 복음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셨다 이 말이에요. 몇 명?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장사식으로 하면 안 돼요. 장사식.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페스탈적인 이게 페스티벌적인 어떤 우리가 이런 외형적인 어떤 부분도 필요하지만은 그거는 뭐냐? 진짜 우리가 안에 올바른 뭐냐? 제자 전략을 갖고 우리가 그 페스티벌을 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뭐 쉽게 뭐 9주년 기념 행사다 1주년 2주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요 전체를 다 페스티벌입니다. 페스티벌. 그런데 우리는 따로 제자 모임이 따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눈에 보이는 전략과 눈에 안 보이는 전략을 같이 써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바울과 함께 회담난 30여 명이 모여졌는데 로마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2부 예배는 이제 송민규 목사가 메시지를 했잖아요. 이제 송민규 목사가 우리가 LA에서 뮤지컬 할 때 그래도 마음을 담고 성도들에게 기도도 하게 하고 그래서 그 성도들이 또 이렇게 헌신도 하고 그 교회에서 우리에게 뮤지컬 하라고 하는데 적지만은 그래도 뭐냐 2,000불 그 교회 입장에서는 적은 돈도 아니요. 그래서 또 제가 교회를 가보니까 뭔가 전도운동을 제대로 하려고 하고 또 전도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교회고 이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고 이렇게 많이 생각하다가 이번에 내가 미리 일찍 내가 이제 우리 교회에 한번 오도록 내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요청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나이가 40인데 앞으로 선교 미국이라는 그 지역에서 선교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어떤 목회자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번에 한번 가서 뮤지컬 하고 왔지만 또 지속해야 될 겁니까? 지속적인 좌우를 두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뭐냐? 가능하면 뭐냐? 영원한 것도 큰 걸 보니까 눈앞에 펼쳐졌던 조그만 개인적인 감정기 이 부분은 빨리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있을 수 있고요. 기분 나쁘지 있는데 우리 그거보다 뭐냐 미래를 보고요. 큰 걸 바라보고요. 작은 거는 저보다 뭐냐 수용하고요. 초월하고 넘어서 왜?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에 있는 중요한 인물들 한 명 한 명이 다 귀중하고 소중하거든요. 그게 다 내게는 저보다 뭐냐 전도의 중요한 시스템이라. 그 사람 한 사람과 나하고 맞고 안 맞고 이 차이가 이거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살려야 돼요. 그 미국이라는 나라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게 전부 다 중요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요 우리 교회에서 쉽게 말해 송민규 목사님 메시지하고 사례비 줬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래도 사례비 맞습니다. 제가 또 우리 중직자들 제 중심을 알고 웬만한 교회요 보통 사례비 가면 뭐 30만 원 이래 주거든요. 우리는 50만 드리라 성사님들. 예를 우리 교회에 와서 성교사람들 메시지 한번 하면 50만씩 드려요. 그냥 저는 오늘도 따로 모셔놔가지고 또 내가 50만 원 줬지 제 개인도로. 그 오늘 메시지 한번 하고 100만 원 받아가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거에 축복이라고 보거든요. 그 하나님이 뭐 저한테 쉽게 말하면 귀한 분들이 또 제게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헌금을 이렇게 한 번씩 준다, 봉투를 하나 준다, 그건 내가 쉽게 말 받아가 마겠어요. 물론 내 필요한 데도 쓰겠지만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쉽게 말하면 술도 안 먹습니다. 개인적으로 노래방도 안 갑니다. 룸사롱도 안 갑니다. 쉽게 말하면 돈 그렇게 흩은 데 쓸 만한 데 없어요. 내가 돈 쓰는 거 거의 전도자들과 함께 먹고 쉽게 말하면 뭐 그 움직이고 서는 이런 쪽 외에는 내 돈 들어갈 일이 없어요. 주로 그렇게 쓰죠. 이번에 득평 가고도 한 3일 있으면서 뭐냐. 자는 모텔비, 먹는 거, 선교사님들 식사 대주 사드리는 거 뭐. 그래서 내년에는 장로님들이 쉽게 말하면 됐어 이제. 우리 목사님 활동비도 따로 좀 책정을 해야 되게. 아예 막 교회 법인 교회 법인 하지만 교회 이름으로 카드 하나 만들어 주세요 막 그냥. 내가 만약에 옷을 사 입는다, 그거는 내 카드로 끊을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떠요 내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하고요. 성도들로 하여금 진짜 여러분들이요 이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눈도 좀 떠야 돼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양심적으로 뭐냐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주의 종들이나 복음자가 하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게 난 너무너무 은혜요. 제가 했다 안 했다 이전에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게 내게는 은혜라니까요.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제도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대부분 이래 보니까요. 그래도 참 제가 그래도 감사한 거는 대부분 사람들은 뭐 자기 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생활이라는 부분에 필요하거나 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들 이렇게 뭐 다 써야 되잖아요.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는 뭐 약 같은 거 하고 할 때는요. 지 약 하는 데는 쉽게 말하면 도둑길에 가도 약 하면서도 그런 쪽으로는 돈 아낌없이 쓰고 다 해놔놓고도 진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놓고 하나님 자녀 되신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교회 일하고 뭐 하는 데서는 자기 어떤 뭔가 대가라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쉽게 말하면 계산 따지고 이런 거 쳐다보면 나는요 저 사람은 아직 될 사람 아니라고 나는 보거든. 지 손해되고 교회 일하고 뭐 하면서 손해 따지고 이런 거는 나는 아직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말은 진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기 이익이나 자기 어떤 부분에 문제가 오면 언제든지 넘어질 사람이라. 그러 생각 안 합니까? 돈 버는 목적은 뭐냐?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헌금하기 위해서. 맞지요? 돈 버는 목적 헌금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구인이 내일도 출근해야 될 이유가 뭐야? 답 안 나와? 네가 앉아서 손톱 깔아야 될 이유 헌금하기 위해서. 좀 인상이 다 돌아가는 것 같은데. 조인주 장로 혼자 얼굴 피네. 조인주 장로 6호점을 여는 이유 헌금하기 위해서. 제가 참 그래도 감사한 게 오늘 선교사님 식사 대접하라고요 한 분이요 카드를 주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돈이 많은 분이 아니라 남들 잘 때 안 자면서 새벽에 백화점 청소하시는 분이라.
백화점 청소해가지고 10개만 원 돈 몇 푼 모은 거 가지고 내보고 선교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요. 비싼 거 드시라면서요. 그런데 아, 참 마음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축복을 믿고 내가 오늘 진짜 비싼데 가쁘지. 그 저녁 한 끼 먹었는데 50만 원 나오거든. 50만 원 가까이. 그 조장로님 옆에 오더니요. 목사님 20만 원만 그분 카드로 끊고 나머지는 제가 끊을게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단지 라이브를 배를 한 거지. 그런데 조장로는 돈 많이 벌어야 될 이유가 있고 막. 그래서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냥 끊었지요. 이게. 저는 한 끼밖에 안 먹었습니다. 저 혼자 50만 원 다 먹은 거니까. 그래서 제가 줄여가지고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미션홈에서 사람을 데리고 함께 같이 살면서요. 그냥 복음이라는 부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는 5분만 앉혀놓고 가르치면 아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종이 하나 그려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 직분을 하는 분을 보고 그리스도라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오신 분이 예수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설명하는데